인문학이라면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인문학 강좌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폭력으로 생긴 트라우마도 치유한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200여 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벽안의 박노자 교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폭력이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선택입니다. 집에 오면 파김치. 그래서 그런 직장 생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한테도 집에 오면 파김치 되도록 또. 그리고 폭력적인 양상은 자살률 1위와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각종 차별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다며 인문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문학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서 폭력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을 피해자한테 보여주면 치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근대 사회의 폭력까지 1시간 넘게 이어진 강의에서는 박노자 교수의 재치 있는 말솜씨가 이어졌고 인문학은 딱딱함의 범주에서 벗어나 듣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그 당연하게 여겼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번 치유의 인문학은 80년 5월 광주라는 커다란 국가폭력과 이로 인한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치유의 인문학이 광주 시민이 서로가 함께 치유받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아팠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찾아오는 치유의 인문학은 올해 세 차례가 더 이어지고 내년에는 10여 차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